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은 그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사복음서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분위기의 질문은 왜 우리 예수님은 사두계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세리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심한 언사를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는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에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거침없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서 알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위선을 떨며 엉뚱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이 가진 온갖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배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먹은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가지고도 율법을 어루나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도 했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와 창기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창기는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는 직업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녀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세리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곁으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한 세리 사케우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기오의 집을 방문하셔서 사기오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곧 와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기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창기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세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일로 잠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지은 사람들을 질타하고 처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지은 여인은 자기 잘못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 죄를 뉘우치며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면 사랑의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정말 잘못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호마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며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도 전에 창기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께서 묻혀 계신 그 무덤가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여기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수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복음서 분위기의 질문. 왜 예수님은 사도계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그 대답은 왜냐하면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3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속기니다